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처럼 정교한 기계가 없습니다. 아주 정교한 기계입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뇌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신경세포, 뭐 여러 가지 약 274종류에 각각 다른 세포들로 구성이 딱 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컴퓨터처럼 작동을 해요. 굉장한 기계. 병이 난 건 뭐예요?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그 작동을 올바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뭐가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올바른 작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든 기계는 작동을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이 컴퓨터예요. 자, 이런 모든 기계,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슨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 전기. 자, 전기라는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계는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그 세포라는 컴퓨터도 전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그럼요. 예.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도 전기가 필요해요. 예. 네. 전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예. 네. 세포가, 예, 컴퓨터가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꺼져.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전기 없으면 꺼져버립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여러 환자들이 혼수상태, 무의식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환자가 살았나 죽었냐 보려면 뭐 보면 돼요? 모니터. 네. 모니터 보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가 나와. 그래서 전기 안 통하면 모니터가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야. 그러면 죽은 환자예요. 네.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그 파동이 나타나면 그 환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네. 전기 제품이에요. 왜 전기 없으면 작동 안 하니까. 근데 이 전기에도 이 전기가 이제 흐르잖아요. 그걸 전류라고 그러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전자파라고 불러요. 예. 네. 파. 그러면 우리 몸에도 생체 전자파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파는 파동입니다. 파동. 그리고 또 쉬운 우리 한국말로는
파를 뭐라 불러요?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도를 물결이라고 불러요. 예, 네, 물결이라고 불러요. 근데 결에는 좋은 결도 있고 나쁜 결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좋은 결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비단결. 예. 네. 아주 부드러운 비단결. 그 다음에 나쁜 결을 뭐라 불러요? 성난 물결. 그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생체 전자파에도 결이 있어. 그래서 그 결이 좋은 결이 전자파 결이 흐르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의 그 심장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뭐를 찍어요? 심전도를 찍죠. 그 심전도를 딱 찍어 보면 의사들은 끝말이에요. 아 이거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의과대학 다닐 때. 심장에 흐르는 좋은 결, 정상적인 결은 어떤 그런 걸 다 배워요. 그런데 딱 찍어와서 보니까 이 결이 뭐예요?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심장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다? 결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의 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이 이제 한 달 후에 찍어보면, 아,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아, 심장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의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결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소위 생체 전자파의 결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뇌 건강 상태는 뭐를 찍어보면 알아요? 뇌파? 뇌파. 뇌파를 찍어보면 알아요. 자, 뇌파를 찍어보면 여러분, 뇌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뇌파를 찍어보면 결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그런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을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자, 맨 위의 결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잡념에 빠졌을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베타파라는 거예요. 저걸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파가 알파파라는 거예요. 예, 네,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뇌파를 찍어보고 알파파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아주 건강해. 예. 스트레스가 없고, 짜증도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정신이 아주 맑고, 예. 아주 판단력이 분명하고, 그래. 근데, 저 위에 첫 번째, 베타파가 되면, 아, 자꾸 짜증나고, 귀찮고, 그래요. 불안하기도 했다가, 또 걱정되기도 했다가 괜찮겠지 그랬다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흐르고 있는 그분들의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가 다 베타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 이 잡념을 좀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자꾸 잡념이 들어와. 지금 여러분 잡념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렇죠. 지금이 여러분 뇌파가 알파파예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 왜? 집중해서 지금. 아, 그래서. 맞다, 맞다. 예. 네.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실. 아, 그렇구나, 맞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알파파가 되냐 하면, 야, 정말 아름답구나. 예. 네. 아, 참 이쁘다. 이럴 때 여러분의 뇌파는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 아름답다. 정말 색깔도 좋고 모양도 이쁘고 향기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의 베타파든 뇌파가 휙 알파파로 변해요. 네.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몸을 흐를 때 여러분의 컴퓨터 세포들은 가장 작동을 잘해요. 그 이것이 에너지는 전기라는 에너지인데 어떤 결을 가진 에너지냐? 좋은 결이냐? 나쁜 결이냐? 이럴 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작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우리말로 뭐라 불러요? 가장 쉬운 말로 힘이라고 그래요. 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힘내. 그러니까 왜 컨디션이 안 좋아요? 힘 빠져. 그렇죠? 이 힘이 중요한 게 힘. 힘을 한자로 쓰면 힘력.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진 친구 보고 힘내 할 때는 뭐 무거운 거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무슨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 정신력이야. 그렇죠? 정신력. 그래서 그런 힘을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혹은 마음의 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정신력으로 이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느낀 거예요. 정신력.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신력이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즉 전기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생각을 하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잡념 그거는 별로 정신력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불규칙하고 짜증났다가 걱정됐다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아주 엉망 베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세포라는 컴퓨터가 작동을 영 못해요. 최근에 와서 우리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면역세포. 특히 이 면역세포들은 여러분의 정신력에 따라서
그 강하냐 약하냐가 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면역 뭐라 그래요? 면역력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결정된대요. 예. 네. 이게 힘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냐, 안 걸리냐, 건강하냐, 우리가 환자가 되느냐는 알고 보니까 이게 무엇의 문제구나, 알고 보니까 힘의 문제구나. 에너지의 문제야. 에너지의 문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아 그렇구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잡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뇌파가 다 알파파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그 생체 전자파도 다 알파파로 되면서 그때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 친구가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 네 말 들어보니까 이제 힘 좀 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힘이란 게 뭐 듣고 힘이 난다? 말을 듣고 힘이 나. 여러분, 내가 지금, 기가 푹 죽어 있는데, 그래서 온 몸의 세포라는 컴퓨터들이 올바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아주 컨디션이 나쁜데, 소화도 안 돼서 음식도 먹기 싫고, 그렇죠? 엔돌핀도 안 나와서 기분도 안 좋고, 몸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예. 네.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뭐 해? 힘 좀 내라고, 힘! 그러면 힘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비행신 같이 뭘 그러고 있어? 힘내! 힘 나요, 안 나요? 힘 더 빠져. 그렇죠? 어떻게 하면 힘나요? 왜 그러니? 하고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들어주면서 중간중간에 뭐 해줘야 돼? 네. 이해력을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 어머, 진짜 속상하겠구나, 얘. 네? 그럼 들어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싶다는 그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게. 난 너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려고 왔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뭘 느낀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 들어주고 이제 얘기 좀 나누고 야, 우리 이제 얘기는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응? 우리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 내가 펴줄게. 같이 영화 보고 아주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사랑을 듬뿍 그날 하루 종일 받고 나면 살만 나요 안 나요? 힘 나요. 그러니까 힘의 본질은 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랑이지. 그렇죠. 예. 네. 그냥 힘내! 그러면 힘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이 중요하다. 그 힘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힘이라 그러는데 이 힘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기예요, 기. 근데 기라면 너무 막연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자주 쓰는 기가 있는데 무슨 기가 넘치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면. 그래서 즉 우리에게 중요한 힘은 결국 힘은 힘인데 기는 기인데 무슨 기구나? 아, 생기다. 생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세포들은 세포라는 컴퓨터들이 지금 다 꺼져가. 그래가지고 이 면역 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기는 암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일 힘이 없어. 왜? 왜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또 뭐예요? 힘이 빠진 거하고 또 뭐하고 또 꼭꼭 같아요.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면 힘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기가 막히면 생명이, 생기가 없어. 그러면 생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컴퓨터들이 생기가 없으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내가 암 환자가 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병에 걸린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나도 몰랐는데 암 걸렸다 그래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예. 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는 말은, 이제 이 강의를 잠깐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기가 막혔대요. 나도 모르게 생기가 없어졌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힘 빠졌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다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암 환자가 됐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절대로 암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암이 낳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암 낳는 방법 알거든? 암 걸리는 방법 알거든? 그거 열심히 사용했더니 걸렸잖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암 걸리는 방법도 모르고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 생기가 없어. 그 옛날에 그렇게 넘치던 생기가 없어. 여러분, 제가 이제 77세인데, 예, 네. 건강해요. 뭐 때문에 건강해요? 생기가 넘쳐서 건강해요. 예, 네. 생기가. 예. 네. 자꾸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도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돼? 병 걸려.
아무리 먹는 거 뭐 아무렇게나 먹고 그래도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건강을 유지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뇌파에도 베타파가 있고 베타파는 나쁜 파야. 알파파가 있듯이. 여러분 이 기, 그 베타파가 되는 이유, 나쁜 파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알파파가 되는 것은 언제 알파파가 되면 생기가 넘칠 때.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이야,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꼭 알았어야 될 거. 그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바로 힘이야. 근데 아무거나 알면 힘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알아야 힘이에요? 뭐를 알아야 힘이냐? 아무거나 알면, 어떤 거 알면 병납니다. 힘 빠져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해요?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알아봐야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요. 자, 알면 병되는 게 있고, 알면 뭐예요? 힘되는 것이. 알면 힘 빠지는 게 있고, 알면 힘 나는 게 있어.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병난 이유는 힘의 문제였다. 생기의 문제였다. 네. 그게 한방에서 옛날부터 가르치던 거예요. 근데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 네. 현대의학에서는 이 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병원에 댕기면서 열심히 치료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힘 얘기를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원 치료는 힘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 빼놓고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계속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 핵심을 지금 찌르고 그 핵심 문제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 도달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왜 박수 쳐요?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박수 쳐요? 힘이 나서 박수 치잖아요. 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았다. 그 이제 힘. 알았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뇌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있는 그 컴퓨터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라는 컴퓨터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소위 행복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요. 그 이제 행복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여러분을 박수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 이름이 뭐예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켜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 쓸 때면 자 이메일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메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렇죠? 그 꺼져 있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켜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기쁘게 돼서 박수를 치게 되려면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뇌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엔돌핀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맞다 할 때 드디어 모르는 것을 뭐예요? 알게 되면서 힘을 받았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진실을 알았다. 그런데 거꾸로 해서 반대로 나가면 뭐예요? 진실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아, 이 자식이 나를 사기쳤구나. 나를 속였구나. 힘 빠져, 안 빠져요? 네. 모든 세포 속에 프로그램이 팍 꺼져버려요. 네. 그러면 본래 컴퓨터, 본래 세포들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들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한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몸 속에 생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 암세포는 세상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깁니다.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해 보여도 이 몸 안에서 암세포 오늘도 생겼어. 그러나 제가 암 환자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컴퓨터가 있대요. 그 컴퓨터에 안에 보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직도 뭐예요? 잘 작동하고 있다. 그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생기를 받아서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짱 켜졌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박수를 친 순간이 여러분들의 엔돌핀 유전자도 켜진 순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면역세포 안에 지금 꺼져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도 켜진 그런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앞에서 보면, 여러분 중에 많이 켜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이 켜지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더 많이 왕창창창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보면, 이 정도 켜지면 좋은데, 이 정도밖에 안 켜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 정도 켜지고 그래요. 그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 박수 소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수를 다들 치는데 나 혼자 안 치고 있으면 나는. 생기가 넘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이라도 이왕 이제 이걸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 유전자가 최대한 켜지도록 박수를 최대한 치고 함성을 올리자 하고 결심하신 겁니다. 이야! 네. 네. 바로 이거예요. 훨씬 다르잖아. 분위기 확 다르잖아. 분위기란 게 뭐예요?
이 강당 안에 채워지는 뭐예요? 생기가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해로운 곳이 어디게? 암병동이고 암요양원입니다. 다들 어떻게 하세요? 그 모습들 보면 내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 강당 안도 정말 최고의 생기로 채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이 강당 안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몸 안이죠. 내 세포 안에 생기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이제 길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나도 몰랐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암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면, 암 나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어요. 암 걸린 그 이유를 알고 치료를 해야 돼. 근데 그거 모르고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만 해봐야 내가 암 환자가 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아하, 내가 생기가 넘치지 못했구나.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뭐예요? 쭉 돌이켜보면 생기가 계속 뭐예요? 점점 다운되고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제 길이 보이는구나. 그렇죠? 길이 보이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이 진실을 알면 내가 힘을 받는다. 거짓을 알면 뭐예요? 생기가 막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 감사하구나. 힘나요, 안 나요? 정말 고맙다. 어느 때 고마워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요? 선을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선하셨구나. 자, 진실을 알면 힘을 받고 또 뭐를 알면 아, 참 나에게 그렇게 잘해 주셨구나. 선을 베푸셨구나. 힘나요, 안 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힘나? 네. 그러니까 힘은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힘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진, 선, 미를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다 보면 요즘 참 한국 사람들 유전자 많이 꺼지려고 생각하는데 텔레비 보면 유전자 막 꺼져, 그렇죠? 이게 막 거짓이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고 예? 아름답지도 않고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죽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럽고 아니고와 죽겠다. 그 계속 더럽고 아니고 죽겠는 거예요. 그럼 왜 죽겠어?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을 깨닫고 발견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힘난다. 살만 난다. 그러면 되겠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네.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런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정말 잘 왔다.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진실을 좀 더 깊이 깊이 배워가면서 이제 힘을 자꾸 받으면 내 꺼졌던 유전자들도 다시 힘을 받아서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다시 켜질 수 있고 이 유전자가 켜진다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참 슬픈 사진입니다. 네 살 먹은 애기예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 엄마예요. 엄마가 죽었어. 자살 폭탄 테러로 네. 온 가족이 다 죽고요. 꼬마만 남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폭탄 터질 때 안 죽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우리가 잠을 잘래도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 안에 보면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얘는 지금 그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잠을 못 자요. 왜? 왜 멜라토닌 안 나와요? 멜라토닌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꺼져버려요? 엄마가 죽어서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면 잠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잠이 폭 떨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네. 그, 고아원 그 교실에 있는 그 칠판에 있는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하나 그렸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엄마다. 그러고 보세요. 엄마 발 옆에 신발 딱 벗어놓고 그래서 엄마 품에 가서 어떻게 웅크렸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품어주는 거예요. 라고 뭐예요? 라고 생각했어. 생각하고 상상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이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애들이 어릴 때, 요즘은 인형이 사람보다 더 이뻐. 그렇죠? 더 이쁜데. 옛날에 우리 때는요, 베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베개를 애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애기라고 상상하고. 그래서 애기 젖먹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왜? 엔돌핀 유전자 켜져. 그래서 우리들의 그 생각, 상상이, 여러분, 이 유전자를 켜서 이런 좋은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일 안 좋아지는 환자들은 자꾸 무슨 생각하는 환자들이게? 죽는 생각, 안 낫는 생각. 자꾸 뭐 옛날에 지난 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 예? 누구 미워했던 생각, 예?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맨날 기가 막혀.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나요. 예. 그래서 왜 꼭 같은 암인데, 꼭 같은 이익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금방 죽어. 그것은 기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상구 박사 강의 안 들어도 이거 해. 왜 그럴까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 뭐예요? 그려놓는 게 더 확실해. 그래서 엄마가 나 안아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예? 저녁부터라도 요런 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여기 와서 폐암 말기 환자가 난 부산서 오신 송영빈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환자가 나을 짓을 해야 낫지요, 그래요. 환자인데 자꾸 죽을 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과거에 그 나쁜 생각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그렇게 크게 치고 싶지도 않고 함성을 지르고 싶은 그런 기분은 아니야. 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뭐요? 지배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억눌러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탈피한다. 나는 너로부터 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는 탈출할 거야. 해방할 거야. 하는 마음에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올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투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탁! 그렇게 얘기하면 막, 그렇구나! 맞아! 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 그래서요.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크고 흉측하게 생긴 놈이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생기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무엇이 알아요? 상구의 몸 속에, 그 상구의 몸 속에 있는 췌장의 저 꼬리에 암세포가 생겼다. 난 몰라요. 상구는 자고 있어. 그런데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이 하얀 동글동글한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이 T세포를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집결시켜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상구가 의사라도 할 수 없고 박사라도 할 수 없어요. 그 이거 뭐가 할까요?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T세포를 보낼까? 네? 그래가지고, 자, 이 T세포 안에 각종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여러 가지 색깔의 유전자가 다 입력이 돼서 이렇게. 지금 꺼져 있어. 근데 이 T세포가 지금 암세포에 제일 가깝게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 그때 희한하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요. 이렇게 더 많이 켜질수록 암세포는 금방 죽죠. 딱 쫙 켜주면 이 T세포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T세포가 활성화됐다고. 예. 네, 이렇게. 길쭉하고 납작해졌죠. 쫙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착착 뿌려주면 여러분 암세포는 어떻게 돼버려요?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착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도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서는 어느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채로 그냥 있고 켜지지가 뭐예요? 않았다. 자, 이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생기는 무엇을 알면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생기는 그 에너지는 어디 속에 있다고? 진실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진선미를 잘 섞으면 뭐가 돼? 무슨 맛이 나?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네? 미 조금 부어서 섞으면 그게 뭐가 될까? 그게 사랑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알 때, 진실을 알 때, 선을 알 때, 사랑이야말로 진실해야 되고, 사랑이야말로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이 생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전자가 착 켜지는 꺼져 있다가 갑자기 착 켜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여러분 그런 순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생기가 약하다가 거의 막혔다가 이게 쫙 켜지는 순간, 이거는 생기가 어떻게? 예. 네.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서 뭐예요? 크으, 무릎을 탁 쳐. 그러면 그렇지. 됐다고.
그러면 뭐예요? 희망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네? 그러면 난 낫는다고. 예. 네. 이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때,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 탁 힘을 받고 켜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번쩍 들었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네. 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정신이 혼란스럽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바로. 뭐, 요즘 뭐 한국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호랑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호랑이는 뭐요? 암이라는 호랑이죠. 응? 여러분이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도 뭐만 차리면 되겠구나?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이 꺼진 유전자들이 T세포 유전자들이 팍 켜지면서 암세포를 완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정신 차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이나 다른 병에 걸린 당뇨나 이런 모든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깨달으면 아하,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지금까지 뭐 없이 살았구나? 정신이 없이 살았지. 정신이 없어. 네. 정신이 없이 살면 생기가 떨어져. 그죠? 이 일. 정신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봅시다. 보시면, 자, 쌍둥이에요, 여러분. 일곱 살 난 쌍둥이에요. 안에는 엔돌핀이 전혀 안 나와요. 유전자 다 꺼졌어.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밥 먹고 꼭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설악산 오셨어요. 이제 공기도 같은 공기 마시고 물도 같은 물 마시고 음식도 같은 음식 잡시고 근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무엇의 차이? 외부적인 면에서는 다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 내면의 생각의 차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결과. 를 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아주 단단히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관철해 나가시는 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무슨 생각이 달랐냐? 무슨 생각이 달랐냐?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한 오랫동안 밥을 못 해줬어요. 애들이 고생을 시커게 했다고. 엄마 낳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얘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가 밥을 못 해준 거는 우리를 미워서 못 해준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아팠잖아. 그것은 엄마를 사랑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근데 얘는 그 진실 아닌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얘는 자기 엔돌핀 유전자, T세포 유전자 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은데, 꼭 같은 환경에서도 무엇은 다를 수 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왜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대. 그건 이제 차차로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에 철저히 긍정적인 생각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선택. 네. 자꾸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자꾸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꺼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자꾸 더 부정적으로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화를 많이 내고 더 뭐 조금만 미워해도 될 거를 되게 미워해버리고 네. 이래서 이 진선미하고 얼어붙어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조금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뭐요? 몰라가지고, 일로 가는 게 맞나? 저로 가는 게 맞나? 있는데. 그러면 뒤에서 이제 잠깐 기다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때 화를 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너무 확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넓게, 관대하게,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심을 아주 오늘부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함께 지내실 텐데,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게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이나 봉사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실 때도 애교 있게 하세요. 사랑스럽게 이러시지 말고 그러면 쌍방 유전자 다 꺼져. 그러면 귀가 다 막혀버리고 그 강의 시간에 열심히 켜놓은 유전자가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예? 화장실에 물 잘 안 내려간다고 또 꺼져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내 마음에 가능하면 진실로 채우고, 선으로 채우고,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가능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T세포 안에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무실 때도 잠깐 기도하시고, 눈을 감고,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저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상상을 하시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멋떨어지게 낫고 나면, 정말 나는 다시는 이렇게 나를 암 걸리게 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지.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행복한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생기를 받으시면서 끝끝내 승리하는, 치유받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